2024년 4월 30일 화요일 기록. 어제 하루는 손을 펼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밭을 오지 못했다. 어제 농협에서 고추 모종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은 고추를 심으러 왔다. 고추 한판 72개. 우리가 먼저 심은 건 꽈리고추랑 롱그린, 그리고 가지고추는 먼저 서서 심었다. 지금 꽈리가 약간 시들거리긴 하는데, 아직은 선선해서 고추 심기에 좋은 시간이 될것 같다. 그리고 가지고추 한개 2,000원짜리라 그런지 두개 심었는데 잘 자랐다. 그리고 모종 심은 게뭐 벌써부터 이렇게 잎사귀에 벌레가 있지? 이건 무슨 일이야? 그래서 고추 역병, 고추 탄저병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서 고추에 대한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고추는 심는다. 1박 2일 지났는데 그 사이 이슬을 먹고 잘 자라서 올케 라라랜드도 풍성해졌다. 설사부한테 얻어서 심은 상추 모종도 잘 크고, 그리고 루꼴라 또 쌈배추도 잘 크고 있다. 이 쌈배추들은 조금만 더 크면 솎아서 모종으로 심으면 되고, 지금 가지고추랑 이게 무슨 토마토라고 했는데 이 토마토 모종을 내서 지금 이렇게 옮겨 심기를 했는데, 얘를 또 다시 정식 심기 하면 아마도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엄청난 토마토 수확이 기대된다. 적치커리도 잘 나오고 있고, 자홍채, 루꼴라 잘 크고 있다. 그리고 올케에 도라지도 옮겨 심기 한게잘 크고 있고, 이 잎쌈배추도 엄청 맛있는데 잘 자라주고 있다. 그리고 삼동네파는 상태가 저조하고 심어져 있는 상태 그대로인데, 거름도 많이 죽고 물과 부족함이 없는데 성장이 멈춰진 상태라서 이대로 둬야 될지 모르겠다. 이 밑에다가 지금 팥씨들을 뿌린 것들은 팥씨가 소복하게 올라오고 있다. 좀더 실해지면 파도 옮겨 심기 하는 거고, 상추 모종 만들겠다고 집파했던 것들도 이제 올라온다. 이건 차에서 씨가 쏙 껴져 갖고 한꺼번에 갖다 심었던 청경채. 잘 크고 있다. 그리고 설사부가 왔다. 안 온다고 했는데 어쩐 일이지. 역시 팽관리가 잘 된다. 사부님이 의리 있게 우리 고추 심는다니 함께 왔다. 더 이상 저 집은 밭일을 할게 이제 없을 텐데. 방풍도 잘 자라고 있고, 여기에 아스파라거스를 심었는데 아스파라거스가 잘 올라왔으면 좋겠다. 실험적인 재배고, 이제 이것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자, 대장님이 오셔서 뒤죽박죽 별장, 뒤죽박죽 나의 밭이 이제 정리가 된다. 오자마자 대장은 옥수수를 이렇게 숨쉴수 있게 해주고, 물도 주고, 그리고 호수에 물이 제대로 안 나와서 내가 짜증나서 그냥 던져버렸다. 자동급수 되게. 바질이 뿌리를 잘 내린 것 같고, 이게 지금 무슨 벌레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포도 삽목한 게잘 올라왔고,
호박, 상리 단호박과 백봉 단호박. 잘 조금만 더 크면 옮겨 심기 해야 되는데, 일단 호박에 관련된 준비를 좀 마쳐야 된다. 곰치. 몰랐는데, 곰치도 잎을 좀 따먹어야지 되는 것 같다. 지난번 고기 파티 할때잎몇개 땄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더잘 자라는 거 보면, 잎을 따먹어야 되나 보다. 곰치. 여기는 직파에서 지금 모종처럼 만들려고 결명자를 뿌렸다. 결명자가 새싹이 올라오고 있고, 이제 이곳에 결명자를 다 심으려고 한다. 아빠가 주신 씨앗이니 잘 키워야 되겠고, 우리의 칼탄. 이게 칼탄이라고 했지. 이게 역병에 강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작년에도 그렇게 뭐 강하다는, 그만큼 엄청 조심해고 밑거름도 많이 주고 또 방제도 했었는데도, 큰 기대는 고추를 안 하려고 한다. 그리고 실험적으로 재배했던 이게 주아들. 얘네 그래도 잘 커주고 있네. 그리고 망고는 아직 싹이 올라오지 않았다. 자, 나의 속썩이는 스페인 마늘. 입마른 병이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먼 데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유황 오보기를 좀 많이 줘야 되겠다. 비료도 주고. 마음 같아서는 다 뽑아내고 싶지만, 이게 귀한 의성에서 온 아가들이라 내가 그래도 끝까지 잘 돌보려고 한다. 마늘 상태. 이게 하루 쌓인데도 물만 많이 주고 가서 그런지 잎이 좀더 마른 느낌도 드는데, 마늘이야 겨울을 나면서 잎이 많이 마른 게 부직포에 부딪혀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좀더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도 아직까지 마늘 속에서 이렇게 어떤 분들은 벌레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살펴보면 없고, 그리고 물주기를 꼼꼼히 했더니 마늘이 잘 자라는 것 같다. 얘네들이 이렇게 비료를 줘도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서 잘해야 되고, 이게 알렉시 바이러스가 아니라 녹병의 조짐이라고 하니 좀 걱정이 된다. 하지만 성장은 지금까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성장도 멈춰야 되는데, 마늘은 대가 이렇게 엄청 굵어지고 있다. 키만 우짜라는 것도 좋지 않고, 마늘대가 굵을수록 굵은 마늘을 수확할 수 있어서 기대된다. 이렇게 속에 작은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역시 마늘은 유황을 좋아해. 칼슘과 유황이 좀 듬뿍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양쪽에서 농사를 하다 보니 물주기를 제대로 못한 그런 단점도 있고, 근데 또 물도 없는 데서 키워도 잘 자라는 홍산 마늘도 있으니 복불복이다. 코끼리 마늘은 물을 좀 많이 줬더니 주화가 눈부시게 성장했다. 오늘도 충분한 물주기를 하다 보면 코끼리 마늘 주화가 많이 자랄 것 같다. 그런데 코끼리 마늘 주화의 발화율이 저조하다. 안날것 같지만 물과 영양이 충분해지면서 점점 나오고 자라고 있는데, 글쎄, 마늘이 작년 같지 않고, 여기는 아예 주화 심은 게, 홍산 마늘 주화 심었던 데가 여기 완전 저조하다. 그래서 지금 배추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꼬들빼기. 그 씨앗을 3개에 만 얼마에 팔아갖고 꼬들빼기 씨앗을 주문했다. 여기 너무 아까워서 꼬들빼기를 심으려고 한다.
감자. 감자는 쬐깐한 걸 심었더니 싹이 너무 안 나온다고 했고, 또 물도 제대로 못 줬기 때문에 감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올케가 감자 나오는 방향대로 물길을 만들어 준 것 같은데, 감자가 그래도 잘 자라주고 있고, 작년에 감자가 맛있었는지 다른 거 필요 없이 감자나 많이 농사 짓자고 했는데, 올케이 바람대로 감자가 잘 됐으면 좋겠다. 감자는 수미감자라서 맛있는 거고, 비료와 영양을 좀 충분하게 주다 보면 이번 주에 비 소식이 있으니까 잘 자랄 것 같다. 이 정도는 자라줘야 되는데 감자의 성장이 너무 저조하다. 양파. 양파가 지금 얘는 벽제에서 심은 건데, 이거는 알이 암양파로 잘 커주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좀 실하게 자랐던 얘네들이 쌍구가 많이 생기는데, 이 쌍구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자랐던 그 모종을 심었다거나 아니면 따뜻해서 이상 기온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판매 목적이 아니라 쌍구는 상품성이 떨어져서 다 뽑아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린 그냥 잘 키워서 맛있게 잘 먹으면 된다. 지금 쌍구가 되려는 조짐이 너무 많고, 순놈 양파들이 생각외로 많이 생기고 있다. 확실히 좀 큰 애들을 심었더니 잘 자라긴 하지만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양파는 작은 걸 심어서 크게 키워야 된다는 거에 한 가지를 학습했다. 그래도 쿠팡에서 산 거, 그 양파는 적양파는 너무 기대했는데 완전 전멸이다. 지금 약간 큰 모종을 심어서 잘 자랐지만 쌍구가 생기는 단점이 있고, 순양파로 자란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뭐 먹는 거는 문제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줄 이렇게 컸을 때 양대파처럼 해서 김치를 한번 담가 보려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자꾸 문제성이 생겨서 약을 주다 보니까 김치 담그는 게 해보는 거였는데 아직 못했다. 일주일 정도 약 빼고 방제했던 게 있으니까 3주는 좀 방제 그 약 기운이 있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3주 후에 한번 뽑아보려 한다. 그리고 사이사이 심었던 무들이 자라고 있고, 이 정도 무라면 정말 많이 나눠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적양파. 나는 적양파가 맛있어서 잘 키우고 싶었는데, 자라는 거는 잘 자라준다. 그런데 생존율이 너무 낮아서 이게 좀 속상했다. 지금 적양파도 알이 생기고 있고 잘 자라준다. 그리고 여기에 심었던 빈 공간에 동사에서 없어진 자리에 심었던 무들이 잘 자라고, 이렇게 여기에 거름 같은 게 충분했기 때문에 비료도 자주 자고 하니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 자, 오늘은 고추를 잘 심어야지 되고, 일하면서 있다 보면 농사 기록을 빼먹는 게 너무 많다. 하나씩 할 수 없고, 그리고 둘이서 오늘을 하니까 그나마 기록하는데, 그저께구나. 혼자서 열혈하다 보니 농사 기록을 많이 빼먹었다. 지금 상추랑 쌈채소 옮겨 심기 했고, 조카가 케일 주스를 잘 마신다고 해서 케일을 추가적으로 심었는데, 물을 많이 줘서 그런지 잘 자란 것 같다. 상추잎이 다 말랐지만 안에 뿌리는 살아서 잘 크고 있는 것 같고, 감자들이 잘 커주기를 바란다. 지금 쌈채소를 두 군데 심었고,
원래 샐러리는 좀 그늘에 심어야 된다는데, 샐러리를 그냥 브로콜리랑 같이 심었다. 그리고 그 옆에 양배추를 4개 심었고, 양배추도 벌레가 많이 생긴다고 하지만, 쌈채소 옆에 그냥 같이 심어봤다. 감자, 여기는 하지 감자로 통감자를 심었고, 그리고 여기는 싹이 난 감자를 심었다. 물주기를 열심히 해서 감자가 잘 자라기를 바라고, 이거 우리 형님이 주신 감자 씨라서 잘 키워야 된다. 요즘 얼마나 사는 게 정신이 없는지, 감자를 심고도 심었는지도 모르고 물을 안 줘서 감자가 다 썩어버렸다. 감자를 재파종했고, 그리고 울금과 생강. 울금과 생강은 장기적으로 봐야 돼서 얘네는 아직까지는 뭐 싹이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울금과 생강도 한 7월 이후 정도 돼야지 자라고 계속 작년에도 보니까 칼슘, 오복이, 저 마늘과 고추에다 오복이 주면서 같이 주니까 얘도 유황을 좀 먹어서인지 싱싱했고, 그리고 유황과 칼슘 비료를 함께 줬더니 좀 나았다. 그리고 질소가 들어간 비료를 마지막에 김장철 그 배추 줄때 같이 좀 줬더니 잘 자란 것 같고, 지금 사방을 다 메워놨는데 이렇게 발자국이 있는 거 보니까 고라니가 들어온 것 같다. 발자국이 너무 많네. 배추 씨는, 조선 배추 씨는 알을 잘 가져가고 있고, 커간다. 조선 배추 씨를 잘 최종해서 이번에는 좀 성공해보고 싶다. 쪽파도 잘 자랐고, 오늘 충분한 물과, 또 이게 씨앗 종구루도 잘 같이 있게 할수 있을 것 같다. 무, 여름무 키우기, 노지 재배로 국거리용 배추랑 충분한 먹거리가 되게 잘 자라줘서 좋다. 쟤는 작년에 심었던 젖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약혼이 이제 이만큼 자랐다. 그리고 하나 둘씩 고개를 내밀고 있고, 청경채는 좀 솎아야 될것 같다. 청경채는 마라샹궈 때문에 키우는데, 이거를 사실 하나씩 이렇게 옮겨 심기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도 없고 잘안 됐다. 당근 잘 자라주고 있고, 당근이 이렇게 올라왔다. 그리고 도라지는 아직 소식이 없다. 백도라지는 나름 잘 올라와서 잘 커지고 있고, 올 가을에는 도라지 김치를 해 먹을 수 있을까? 기대된다. 그리고 달래파와 들깨 심었던 자리라서 들깨들이 좀잘 자라고 있다. 이건 그냥 자연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자란 거라, 저쪽은 그냥 씨를 훅 뿌린 거고, 여기는 자연발생적으로 자라서 훌륭한 들깨 모종이 될것 같고, 부추 한번 도려 먹었는데, 올케는 이게 되게 조금이라고 생각했나 보다. 잘라 먹을 게 없다고 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그래도 한두 번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자랐고, 부추는 잘라 먹을수록 잘 자란다고 하니까 자주 먹어야 되겠다. 자주 잘라서. 그리고 지금 일요일 날 심은 롱그린 고추 잘 자라고 있고, 얘가 이렇게 터져 버렸다. 아, 속상해.
이거는 그냥 대장님이 버려야지 된다고 하는데 좀 아깝긴 하다. 토란. 토란이 잘 자라주고, 그리고 여기를 막아버려야 되겠다. 저 밑으로 내려가게. 우리. 댐을 만들어야지. 야채 있는 데를 내려가게. 그리고 나의 미나리는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자라서 오늘 미나리를 좀 잘라갈 수 있겠다. 그리고 오이. 오이는 다시 심기를 했는데 여전히 시드나이들이 있고 이렇게 또 비실비실비실 거리네. 몇 개는 또 제대로 잘 심어진 아이들도 있고, 오이 씨앗 뿌린 거는 아직 소식이 없다. 그리고 여기는 들깨랑 호박을 심을 자리인데, 구덩이도 만들어야 되고, 고추 심은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올케가 당근하고 뭐 먹겠다고 치커리랑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오늘은 올케가 안 오는 날이니 물을 좀 많이 줘야 되겠고, 여기 부추도 얘 외톨이로 지금 우리한테 구박당하고 있는데 여기도 좀 관리해 줘야 되겠다. 자, 오늘도 힘차게. 날씨가 많이 더워졌다. 더울수록 시원한 물도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대아리를 할 수 있어서 적당한 물을 마시면서 다시 오늘의 목표 해야 할 게, 오늘 해야 할 일, 고추 심기, 호박 관리, 그리고 마늘과 양파의 오보기 주기. 홍산 마늘에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코끼리 마늘은 물만 주니까 뭐 잘 자라주고 있고, 얘는 코끼리 마늘은 정말 맛이 없어. 맛이 없고 흑마늘로서는 양이 많이 늘으니까 좋고, 그리고 장아찌를 했을 때 피클로 1년이 지나서 먹으니까 그나마 아삭거리고 맛있다라는 거. 근데 얘 칭찬해 줄게. 얘는 별로 속 썩이지 않는다. 진짜 홍산마늘은 손이 너무 많이 가고 스트레스의 주범이다. 마늘 키우는. 뭐 이번 종자를 아무튼 새로 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도 신기한 건 속을 썩, 이놈도 속을 썩여서 내가 오보기를 실험적으로, 너 죽으면 죽어, 살으면 살아 하고 오보기를 이빨이 줘봤는데 신기한 게 이렇게 대가 더 굵어졌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주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아빠가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잘 지켜봐주고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 자, 이제 휴식처럼 한 시간을 넘게 달려온 밭에서 오늘의 해야 할 일과 또 성장을 기록해보고 열심히 일을 시작하려 한다. 화이팅!